생산된 농작물은 시장으로 모입니다. 시장은 섬 주민과 관광객을 먹여 살리는 식량 창고인 셈인데요. 이곳에서 파는 채소와 과일은 갈라파고스 섬에서 생산된 것과 외지에서 반입된 것이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섬에서 섬으로 이동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외래종이 반드시 거쳐가는 섬의 통로입니다. 갈라파고스를 찾는 관광객은 한 해 22만 명. 섬들이 지탱할 수 있는 관광객 규모는 연평균 12,000명입니다. 그 20배에 달하는 관광객으로 이미 섬은 생태 회복 능력을 잃어버렸죠. 여기다 관광객은 매년 7%씩 늘고 있습니다. 각 섬은 배와 비행기로 연결돼 그 거리를 급속히 당겨놨죠. 갈라파고스 면적의 97%는 국립공원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전체의 3%에 불과하죠. 화산섬이라 집은 용암 바위 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땅은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진 돌 위에 지어진 집, 과연 안전할까요? 이엔 갈라파고스 en la isla Isabela tenemos movimientos sísmicos entre 60 y 120 en el día que no percibimos, que no sentimos porque estamos en actividad, ¿ok? Pero que hay movimientos. Entonces eso también hace que las construcciones donde no están en roca comiencen a ceder un poco, pero cuando tenemos una piedra firme ahí no es nada peligroso, es muy seguro. 최근 들어 섬마다 관광객을 수용할 시설을 경쟁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나무는 상당 부분 외부에서 들여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건축 자재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공사 차량은 용암지대에서 돌가루를 퍼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또 다른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화산섬에 돌가루를 넣으면 그것을 자갈과 모래로 분리하는 기계입니다. 화산에서 나온 재료는 고급 건축 자재로 꼽힙니다. 흙을 파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곳은 모두 국립공원 안입니다. 섬의 용암 바위 또한 잘라서 석판으로 만듭니다. 뜨거운 용암과 찬물이 만나 단단하게 굳은 용암 바위는 보존해야 할 갈라파고스의 지질 유산이죠.
내리쬐는 태양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바닷물이고요, 자연적으로 생긴 염전입니다. 이 염전은 언제부턴가 마을에 폐수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했던 물은 변하기 시작했죠. 자연이 만든 것은 점점 그 힘을 잃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업과 숙박업에 종사합니다. 섬은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4만 채가 넘는 숙박시설로 채워졌습니다. 외부인이 데리고 온 개와 고양이가 고유 동물을 해치는 것 또한 섬의 또 다른 고민이기도 합니다. 넓은 도로가 들어서면서 매년 수천 마리의 동물이 길에서 죽어가고 있죠. 바다 이구아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악착같이 마을로 들어옵니다. 이곳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죠. 바다 이구아나가 집어든 것은 생선뼈. 이들은 쓰레기를 뒤져 식량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이 집어드는 것이 먹지도 못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이조차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나곤 하죠. 한쪽엔 바다사자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뭔가를 잘못 먹었나 봅니다. 국립공원 직원이 소리로 새끼 바다사자를 유인하는데요. 녀석은 보지 못하는지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쪽 눈이 함몰됐습니다. 냄새를 맡아 겨우 물가로 향합니다. 이조차 바다가 아니라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하천입니다. 아픈 눈의 통증을 줄이려는 듯 자꾸 물에 머리를 담그는데요. 더러운 물은 상처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틀 후 새끼 바다 사자는 바로 그 하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유일한 희귀자연을 보려고 갈라파고스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간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갈라파고스를 본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이곳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밤은 갈라파고스의 또 다른 풍경을 만들죠. 마을은 밤이 되면 활기를 띱니다. 바다로 섬으로 나갔던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시간이죠. 갈라파고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수산물들로 식탁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세상과 격리된 원시의 섬은 이제 없습니다. 이곳은 늘어나는 사람들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렸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어쩌면 인간이 만든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만든 자연을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과의 격리는 이곳을 다양한 생물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생하지 않으면 멸종하는 이 냉엄한 자연의 법칙 속에 이들의 평화는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